띵동 띵동. 안녕하세요, 배꼽빌라의 비주얼과 섹시함을 담당하고 있는 류룡입니다. 오늘 저 혼자 있죠? 그 이유가 뭐냐? 요즘 최근에 애들이 저를 너무 몰카 대상으로 몰아가지고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요 녀석들을 속일까? 심플하면서 스무스하게 들어갈 수 있는 몰카를 준비했습니다. 흰머리를 뽑아주는 척 하면서 검은 머리를 막 뽑아버리는 그런 몰카! 너희들의 머리카락 띵동띵동 렛츠 고! 왔어? 이렇게 빨리 왔어? 좀 일찍 왔어 오늘. 마누라가 밥을 안 해줘가지고. 밥 안 해주면 빨리 나와야지. 그래서 집에서 그냥 빨리 나와서 사 먹었어. 허리야. 일단 모닝 드론 좀 할게요. 예. 이런 거 봐줘야 돼. 일단 시작부터 스트레스 한번 싹 풀었네. 야, 너네 봐봐, 대박. 대박. 왜? 이렇게 흰머리가 있네? 머리. 아니, 너 흰머리가 있다고. 없어, 나는. 아니, 이쪽에. 넌 대가리가 이쪽에 안 보이잖아. 눈깔. 아! 봐봐. 진짜. 진짜 있어. 진짜. 이렇게 생활했다고? 어, 있다니까. 거의 토끼털인데? 어, 내가 또 뽑아줄게. 아, 나 흰머리는 거의 안 나. 어, 뽑았어. 뭉탱이 보면 느낌인데 좀만 봐봐요. 아, 있다니까. 아니 왜 강제로 왜 이렇게 친절해? 근데 좀 자세 좀 배워왔다 우리. 아, 뭔가 닿는데? 뭔가 닿다고. 지랄바야. 뭔가 닿다고. 아, 이거 대고 이거 대고. 아, 미안해. 뭔가 자꾸 닿아 여기. 이제 좀 편안하네. 아. 어? 어깨를 뽑는 거야. 어? 아니야, 나 잘못 봤다. 뭐를? 아무런데? 머리를? 아, 미안하다. 아, 이씨. 피 안 나? 피는 안 나는데 여기 빵꾸가. 어떡. 아, 이씨. 몰카지? 뭐 있어? 저기, FK 라디. 아이씨. 뭐 하려고 교회에다 무슨 고추를 대고 와. 해야지, 해야지. 머리를 진짜로 뽑아야지. 진짜. 이렇게 뽑나요? 근데 요새 눈치가 존나 빨라. 몸에 관련된 거는 걱정돼가지고 올 때? 그래서 근데 그거는 선물을 먹었어. 어제 밥을 그래 먹었다니까. 선물 사야지, 엄마 선물. 알았어. 아니야, 또 전화할게 그러면. 왜 이렇게 건밤 좋아서 인사를 왜 이렇게 안 해요? 동료들한테 인사해야지. 동료들? 얼굴 뭐야? 생각되냐? 얼굴 왜 이렇게 커? 얼굴 왜 이렇게 크냐고? 닭도리탕 먹고 자는데. 뒤로 돌아봐요. 우리 뒤에서도 여기 볼이 보이네? 얼굴. 아, 뒤에서 보면 짜부처럼 이렇게. 오. 아니 근데 흰머리가 점점 가면 갈수록 늘어나네. 야, 며칠 전에 이거 사진 찍었잖아, 흰머리. What the fuck? 빠져, 원숭이. 머리 쓰셔서 그런 거 같아. 이렇게 많아? 야, 그 정도야? 야, 이건 너 염색 안 하냐? 진짜 네 바이야? 진짜 나니까. 그래. 머리 안 감았네, 너? 뭔 소리야? 은빛머리네, 실버네. 어, 또? 야, 이거 다 그 유물이야. 제가 뽑겠습니다, 형님. 범민한테 올려. 김승기 흰머리. 내가 한 번에 뭐 하고 보여줄게, 그냥. 시원하게. 야. 부딪히는 것처럼. 야, 왜 세게 뽑냐? 좋아, 뭔가 이런 게 내가 원하는 셈이야. 한다, 이제. 어? 너무 많이 뽑은 거 아니야? 야. 나 안 했다. 왜? 나 안 했다. 아니 여기 있었거든? 뭐야 이거? 도대체 미스터리 서클 아니야? 어 야 잠시만 여기 진짜 빵꾸. 오 잠깐 하지마 오 아오 그거 하지마. 네가 해. 하지마. 그럼 왜 찍는 건데? 흰머리 삼행시 흰. 흰머리가 많아 죽게도 걱정이었는데. 뭐 이런 새끼들이 다 있어. 뭐 하지마 리. 니기야. 니가 내 머리를 뽑았어. 재미 더럽게 없네. 띵동. 배꼽빌라. 구독.